네,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런 장밋빛 미래 뒤엔 기술 악용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Testing, testing, China, China, huge China.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영상과 음성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딥페이크가 이제 선거판까지 오염시킬 기세입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에 인공지능이 동원된다면 그 폐해는 상상 이상이 될 거란 겁니다. 사진이나 그림 한 장만 있어도 손쉽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반면 이를 감지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기술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는 그냥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이러한 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역시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탐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사기에도 악용되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입법과 검증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담 부서조차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SBS 김도균입니다.